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 낙폭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35% 하락하며 2,60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45% 하락하며 831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의 강세 때문인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좀 강력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역부족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좀 근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이 수급의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급 픽,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픽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관 본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양시장 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 낙폭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특징 있는 흐름이 좀 수급이 아닐까 싶어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 수급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급 한마디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대외 변수에 흔들리는 수급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지금은 어떠한 이슈를 좀 집중해서 보는지가 핵심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하락하는 거 대비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부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수가 2% 이상 빠진다. 요건 거의 조 단위 이상의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오늘의 이탈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시장 대비했을 때는 나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세 가지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일부 부담 흐름들이 좀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붙어주다 보니까 지금 1,400원까지 올라온 모든 원달러 환율의 요인이 지금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좀 인식이 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주요 인덱스 연관된 뭐 위안화라든지 엔화, 유로화의 이런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화 약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환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을 만큼 사실 이렇게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물론 그게 뭐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가 붙어주게 되면서 사실 이게 좀 부담이 크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가 부담이 사실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나 이런 기타 통화국의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엔 경제 약세에 따른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후행한 것 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국장도 이 거래를 연달아 굉장히 강했고 사실 전거래까지 합해서 하면은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 하락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중심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연 지금 시장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큰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수급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간밤에 미국의 소매 데이터가 생각보다 더 견조하면서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미뤄진 상황인데 그 부분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더 추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가 하락이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부장님께도 이 수급에 대한
대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외부 악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네, 일단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간단하게 중국 얘기를 좀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통화 정책이 반대입니다.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오늘 중국의 영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중국 지표가 나왔는데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가 지금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GDP 성장률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소매 판매, 실물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뭔가 매크로 불확실성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엎쳐져서 이 중국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지금 더 낙폭을 키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경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성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가져 나온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뚜렷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의 낙폭이 조금 적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성장주보다는 좀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상승 변동성은 크지 않더라도 조금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고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슈에 지금 지정학적 위기까지 그 여파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시장이 흔들리는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안에서는 정말 실적 위주로 조금 더 종목 위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지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최효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기업을 담고 또 팔고 있을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2위에는 현대차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LS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이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DX인데 다만 4위권과 5위권에 있는 기업의 매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또 오늘 매도가 가장 많이 크게 나오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기아, LG화학, 네이버까지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요. 외국인 투자자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클래시스,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은 HPSP입니다. 오늘 한 가지 공시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PSP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HPSP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신성델타테크, 다섯 번째로는 HB테크놀로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목록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은요, 외국인과 완전히 반대로 기아를 담고 있습니다. 기아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E&A,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화 엔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같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판다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을 팔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KB금융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는 테슬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리아 FT, 알테오젠, 실리콘 투연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유일하게 오늘 시장 안에서 매수하고 있는 화장품주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다섯 번째로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테크윅, 우리기술투자, HPSP, 그리고 비올, 이오테크닉스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많이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분이 가져오신 수급픽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원택과 풍산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오늘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이브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하이브 뭐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흐름이 있지만 오늘 특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이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의 좀 수급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지수 대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엔터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먼저 손 조정을 받았었던 과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낙폭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2분기 이후부터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컴백 흐름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니버셜 관련된 그 계약도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레이블이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BTS에 대한 그 이제 복귀를 통해서 추가적인 묵직한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가 저점에서의 이런 이제 외국인과 기간에 동반 수급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들어온다라는 것은 향후 전망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저가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이브 무엇보다 좀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또 중요한 섹터니까요. 2분기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도 기관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준 첫 번째 종목 원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좀 강력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3월 말부터 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좀 담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사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주파 에너지 이제 올리지오와 이런 소모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이 내수 비중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살짝 뭐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사실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 하락은 뭐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좀 우상향 해주고 있고 4월 달에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는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3월 말부터 이어지는 기관의 매수세 그 힘이 좀 든든하게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 특히나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잡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종목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매수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약간 이게 수급의 특징적인 네. 흐름이 생겼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사실 기간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까지 포함해서 9거래일 연달아 좀 순매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일부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조금 수급의 연속성이 부족했던 외국인에서의 좀 수급 흐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중 수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감에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간이 굉장히 좀 많이 담아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좀 강력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한 흐름들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사실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이제 방향성 자체는 상방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에서의 매도가 나오면 거기에서 좀 일부 강력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PR 수준으로 봤을 때 일부 적정치까지 올라온 부분에서 사실은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쪽으로의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력 쇼티지 이거 단기간에 절대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고압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급 부족이 바틀넥이 생겼을 때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업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온 부분에서의 일부 부담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 상당히 높게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현재 시점 부분에서 좀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대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눌림목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1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효성중공업.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눌림목 매수를 신중하게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산을 잡아주셨어요. 풍산 사실 오늘은 좀 주춤하긴 한데 어제 외국인 투자자 많이 담아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뭐 풍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뭐 그런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게 막 특별하게 많이 담아주는 건 아닌데 보유 물량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구리와 관련된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특히나 탄약 관련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탄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수요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많이 꾸준하게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당분간 이게 뭐 해소가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풍산이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수급이 갑자기 이탈되거나 갑자기 막 그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빠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잡은다고 하면은 좀 오히려 지금 기회가 아니냐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도 이거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뭐 이번 주라든가 좀 지켜보시면서 가격대를 잘 방어해주는지 특히나 이제 5만 5천 원대를 좀 잘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나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구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한번 눌렸을 때 분할 매수로 좀 비중을 이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좀 크게 들어가셨다가 오히려 좀 단기간에 좀 짧게 크게 조정이 나오면은 거기서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풍산 구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구리 값이 뭐 워낙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구리 관련주는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수급 특징주들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신중히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더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